자, 이번에 NCJ 블레이즈가 부릅니다. 가장 껄끄러운 건? 그렇죠. 네, 네. 야소 필벤이죠. 네. 일단 무조건 빼야 돼. 얘는 없어야 돼요. 한동안은 바대 선수, 저격배니, 뭐, 직스, 야소,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야소, 소라카로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소라카는 이쪽에서 오히려. 그렇죠. 자, 언제나 뱀픽 정말 잘 맞추기로 유명한 손대웅 코치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네요. 투패, 미드. 네. 다대가 최근 경기에서 캐리했었던 모든 챔프가 그러게요. 네, 벤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네. 분위기가 좋은 선수는 집중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블레이즈가 일단 뭐 아무래도 남은 카드를 이쪽에서 르블랑을 거의 벤할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일단 트위치 먼저 벤 해주고 뭐 정글 리신을 선픽을 뭐 하든지 아니면은 쓰레쉬를 가져오든지 네.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좋을 것 같네요. 르블랑 벤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뭐 사실 퍼플 지역에서 벤을 하는 게 고정이 느낌이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앰비션 선수가 르블랑을 블라인드 매치에서도 쓰고 뭐 하긴 했었습니다만 니달리를 훨씬 더 선호하는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차라리 니달리를 네. 이러면은 리신 주고 여기서 카직스를 가져오고 카직스를 뭐 미리 뽑아도 되겠지만 네. 뭐 어차피 정글이 저쪽에서 나왔으니까 쓰레쉬 플러스 뭐 알파 정도 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하트 선수가 쓰레쉬 진짜 잘하기도 하고요. 미포의 얼굴이 잠깐 나왔었는데 실제 경기에서도 롤챔에서도 나왔었고요. 많이 상향이 됐었는데 일단은 레넥톤, 쉬바나, 신짜오, 문도 네 한번 해보나요? 사실 그 종종 활용이 되긴 했어요. 각종 예, 대회에서 예. 그리고 특히 해외 대회에서는 꽤나 빈번하게 예, 등장했었던 챔프인데 이게 또 철거 메타에서 바로 또 다음 단계로 유행이 넘어가 버리면서 그렇죠. 아, 그 예. 철거 메타가 짧더라고요. 네. 예. 예. 금방 대에서 확 내려온 느낌이 있었던 챔프입니다. 자, 대신 룰루, 르블라, 레넥톤. 자, 계속 탑에서는 변화 하다가 룰루로. 오, 룰루, 르블라까지.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되면 탑 룰루가 되겠죠. 네. 서폭 뭐 두 가지 그렇죠. 그렇죠. 갈 것 같고요. 일단 르블랑이 그죠? 일단 핵심이네요. 아무래도 르블랑을 이제 다대 선수가 선호하고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제 리신을 먼저 가져가고 르블랑 안 가져가겠지? 그러면 우리가 르블랑 가져와야지. 이런 느낌을 CJ 엔토스가 좀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 하고 예, 잘 갔습니다. 자, 쓰레쉬. 아, 확실히 서폭 중에서는 쓰레쉬가 가장 예. 단연 눈에 띄는 활약들을 가장 최근 경기들에서 보여줬고요. 룰루와 르블랑 둘 다 좀 빼앗아 온 건가? 라는 생각도 확실히 들고 네. 네. 쓰레쉬, 시바나 블레이즈도 약간 베스트 픽으로 데프트 선수만 몇 번 썼었던 네. 우르고 사실... 저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CJ 블레이즈가 멘탈이 돌아왔는지 네. 4강 끝나고 나서 아 오늘 저희 뭐 미드 열고 갈 거예요. 뭐 이런 농담을 해서 저는 혹시나고 기대를 근데 혹시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거든요.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확실히 선수들 얘기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일반적으로 가요. 네, 탑인지 서폿인지 계속 숨기기 위해서는 여기서 카직스 원딜 정도 선택해주고 마지막까지 네, 탑 서폿을 좀 아끼는 게 그러네요. 좋아 보이네요. 카직스 우르곧 진짜 하나요? 우르곧 협회장 드디어 우르곧 이거 좋은데 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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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도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오랜만이고 예, 요즘 대세 픽은 아니거든요. 예. 간간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죠. 근데 확실히 그런 그러니까 우르곧을 여기서 우르곧을 그러니까 CJ 블레이즈에서 한번 그리고 카사딘이 네. 네. 야 이게 최근에 그 솔로 랭크에서도 얘기가 많죠. 네, 네. 네, 많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파괴력이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완전히 그 이전에는 솔직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만 다시 패치 이후에 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왔었거든요. 데미지 증가가 가장 컸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쉴드량도 확실히 늘었기 때문에 네네. 개수도 좋아져서 네 미드 AP 상대로는 카사딘 충분히 쓸만하다는 그런 분석들도 이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베인 상대로는 어쨌든 인광탄 판정이 좀 안 좋아지긴 했어도 그래도 코르키가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루시안으로 바꾸네요. 안정적인 픽으로 가네요. 네. 일단 루시안.
그러면은 룰루를 탑으로 보내서 시바나 네. 상대를 시킬지 아니면 서포터로 보내면서 시바나 상대로 네, 다른 픽을 선택을 할지. 근데 딱히 지금 탑에서 사용될 게 뭐 레넥톤이 있긴 하지만 또 최근에 또 레넥톤이 자주 안 나오는 이유가 맞아요. 네. 사실 룰루를 저희가 이제 탑 미드로 최근에 많이 쓰는 모습을 봐서 좀 배제하고 말씀드리게 되는데 원래는 서폿이에요. 그렇죠. 네. 원래 출발은 그랬어요. 근데 워낙 다재다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드. 오. 야, 제... 네, 이러면은 베인, 네. 네, 픽을 서브를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네. 아, 르블랑 아, 서폿을 돌리고 네, 미드 제드로 카사딘 카운터를 치고 네, 탑 룰루로 시바나 카운터를 치고. 네. 예, 네, 어쨌든 라인전을 아,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탑. 조금 더. 예. 예. 수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20초 전까지 이제 수합을 네. 어떻게 하느냐. 이게 카사딘 상대로 AP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렇죠. 예, 그런 평가 있다 보니까 제드를 다대장군 하면 떠올랐었던 챔프전의 제드를 그럼요, 제드. 예, 앰비션 상대로 붙일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르블랑 또 보시네요. 또 바꿨어요. 네. 또 바꿨어요. 야, 이거는, 일단, 제드는 미드로 가고요. 그렇죠. 제드는 미드 가고, 탑 룰루의 서폿 르블랑. 예, 네, 이런 식으로 가네요. 아. 야, 이것도 새로운, 예, 네, 움직임인데요. 라인전의 포커싱을 상당히 맞췄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확실히.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삼성 블루는 탑 룰루, 그 다음에 미드는 제드. 아, 오랜만에 다드의 제드를. 오늘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신선한 픽들을 미드에서 좀 많이 보게 되고 자 그다음에 미드의 주요 챔프였던 르블랑이 또 서폿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드는 최근에 이제 라그네 선수가 특패 상대로 진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다시 또 이거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CJ 블레이즈는 미드에 오랜만에 카사딘이 나왔어요. 그렇죠. 카사딘도 있고 예, 확실히 다섯 명의 그 한타 조합 자체가 안정감은 CJ 쪽에 좀 더 실리네요. 네. 아 확실히 오늘 뱀픽에서는 확실히 선수들이 그동안 아 본인들이 좀 하고 싶었던 거 내지는 야 이거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하는 이런 아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 야 오랜만에 본다 반갑다 더 볼만 난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 CJ 블레이즈 삼성 블루 두 번째 세트 출발합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속이 더 시원하시겠어요. 네. 자, CJ 블레이즈가 블루고요. 삼성 블루는 퍼플로 플레이합니다. 일단 카사딘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하려고 그랬네요. 아. 어, 우와. 네, 아, 근데 때렸어요. 네. 네. 넘어가서 뭐 시야 확보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와드 시작이 아니라 네. 그렇죠. 네, 주문도둑검 시작이다 보니까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어. 일단 한타 조합을 좀 보게 되면은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확실한 탱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시바나와 더불어서 뭐 네. 암살자 카사딘 거기다가 뭐 공격적으로라든지 수비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리신 그리고 판 깔아주기에 최고 쓰레쉬 굉장히 조합 자체는 좋아요. 근데 이거를 라인전에서 블루 선수들이 어떻게 터트리는지가 네,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또 라인전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이제 블루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CS 먹고 좀 대치고도 해서 신경전 좀 하다 보면 싸움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싸움에서 블루가 이득을 보기 시작하면 진짜 위협적인 조합입니다. 그렇죠. 네. 킬 하나하나가 임팩트가 남다른 조합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네. 딜 자체가 카직스, 제드, 베인, 르블랑이면서 이게 딜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네. 확실히 따로따로 소수 싸움에서는 확실히 의미를 전할 수 있는 블루고요. 네. 오랜만에 지금 카사딘이 나왔는데 카사딘이 마스터즈에서 벤만 30번이 됐대요. 네. 근데 실제로 픽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네. 카사딘이 정말 너무 프로레벨에서 강한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이제 라이엇 쪽에서 하고 있어서 너프를 데미지 너프를 계속 여러 번 시켰어요. 근데 그쵸. 그래도 세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엔 리메이크를 시켰습니다. 그쵸. 예. 무의 구체가 이제 달라졌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아, 그런데 기동성 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어서 기본 이속도 네. 조금 늘어났고 네. 예. 레벨당 만화도 좀 늘어났고. 네.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카사딘이 이제 그 리메이크 되면서 가장
뼈 아픈 부분이 침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부분이 좀 불변하기가 카사드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정신 집중을 끊기는 하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AP 상대로 이제 자신이 이제 마법 방어 쉴드가 생기다 보니까 보호막이 생기다 보니까 예, 또 데미지 교환도 유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 네. 특정 챔프의 카운터 역할을 요즘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팬들도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드디어 프로 선수들이 한번 꺼내 들었고요. 그게 앰비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대장군은 오랜만에 또 제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아, 이게 미드 싸움이 재밌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다대 제드는 네. 블레이즈에게 진짜 아픈 기억을 심어줬어요. 그럼요. 네. 네. 작년 스프링 시즌 결승전에서 사면 제드로 아, 블레이즈를 박살내버린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드의 인생이야말로 다대 인생이죠. 자, 바텀 쪽은 아예 그냥 예, 쭉 한번 파워 철거하는 쪽으로 예, 밀어내고요. 미드를 한번 네, 4인계 카직스 르블랑까지 내려오는데요. 네. 자, 앰비션 한번 끊어. 아, 근데 데이드림이 어느새 수비 자, 맞으러 왔고 예,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채고 있어요. 예. 하트! 환영사슬! 화살 꺼졌고! 그러나 킬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이득 많이 본 거죠. 동성 낭비를 4명이서 봐서 이 정도 시간 낭비를 하게 되면은 예, 지금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블루 입장에서. 네. 일단은 1경기 경기 결과가 어쨌든 삼성의 승리로 예, 오존의 승리로 마무리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존은 2위는 확정이에요. 맞아요. CJ 입장에서 중요한 건 0-3 패배가 나오지 그렇죠.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럼요, 그럼요. 왜냐면 포스트 시즌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바로 그렇죠. 5월 달에 포스트 시즌 진행이 되는데 기세를 승승승승 하면서 이렇게 자, 가는 것과 다릅니다. 4대4대! 예. 진짜 전대를 빠져나가서 위험한데요. 야, 이게 이거는 레드를 만약에 달고 있었으면은 제드를 잡을 딜이 나왔을 것 같은데 레드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다대 선수가 좀 일부러 맞아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뭐 상대가 레드를 달고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예. 소환사 정도면 다 쓰면은 아니 여기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일부러 맞아주겠습니까? 음파각을 줬어요. 음파각을 네. 일단. 그러니까 보고 아, 들어가니까 예.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낚였습니다. 그러네요. 제이드림 너무 순진하게 파고 들었나요? 자, 물론 예, 미드 아닌 서포트 르블랑이 키를 챙겨 먹기는 했습니다만 르블랑이 키를 먹으니까 왠지 저희 느낌에는 미드 르블랑이 먹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 서포트 르블랑도 초반에 정말 강합니다. 예. 예. 특히나 주문 도둑금을 활용해서 스킬도 예. 추가로 주문력도 올리다 보니까 데미지도 상상할 수가 있고요. 네. 오. 하트. 야. 하트. 하트.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앰비션 킬. 오히려 오히려. 아. 여기 그 제일 잡았어요. 근데 위에서 베인 내려오고요. 오. 시바다 맞췄고.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고 랜턴 던져주고 랜턴 잘했죠. 잡고.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던져줬습니다만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무대가 탈 수 있는 거라네요. 랜턴 던졌는데 세 명이서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네. 어디에 탈 자리가 없어요. 그럼요. 자, 그리고 탑에서는 플레임 잡자. 여기까지. 계속되는 압박. 삼성 블루 거셉니다. 장난 아닌데요, 진짜. 네. 네. 아, 이게 소수 싸움에서 정말 딜이 잘 나오는 조합인데 블루 조합이. 네. 그거를 정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 요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키를 먹기 시작하면 제드도 그렇고 뭐 예, 제드는 뭐 어시만 먹었습니다만 네. 베인도 그렇고 힘 진짜 팍팍 실립니다. 야, 특히나 지금 다시 볼까요? 여기에서 사슬 네. 걸고 잠시 중단. 근데 여기에서 다대가 예, 데이드림의 역할이 좋았죠. 그러면서 먼저 끊었고 앰비션을 에이콘이 어느새 와서 정렬 반짝반짝 창으로 딱 마무리하고 여기서 추가 킬까지. 네. 예. 아, 정말 빨주노초판 한번 무지개색으로 뭐 염색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아니 얼마나 신나면요, 그러겠어요 선수가. 네.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공략을 네, 본인이 네, 본인. 정말 흥에 네, 겨워서 네. 또 그런 것도 하게 되면은 또 보는 재미가 있겠죠. 그럼요. 이건 머리는 엄청 상할 거예요. 그러면 네, 네. 네. 이런 와중에 카사딘이 계속 고통이죠. 네, 지금 템트리도 아무래도 이제 여신의 눈물까지 갔기 때문에 데미지가 지금 정말 안 나오는 카사딘이고요. 요즘은 뭐 철거 메타가 한동안 유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탑, 정글, 미드, 뭐 바텀 진짜 다양한 픽이 많이 나오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챔프를 정말 숙련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레벨까지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이런 조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네 이거 보죠. 네, 지금 넘어갔어요. 네. 아, 넘겼고요. 이거 또 못 잡았습니다. 블루 헌나. 와, 이거 하여튼 여기저기에서 소수 싸움으로 걸리기만 하면 킬이 연결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카사딘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아군이든 적군이든 미드로 계속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모였을 때 소수 싸움을 했을 때 누가 유리하냐? 블루가 유리하거든요. 네. 네. 그거를 너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드가 진짜 카운터 개념으로 확실하게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잘하던 거고. 예, 원래 소수 싸움에서 강하기도 하고, 예, AP 기반 카운터를 플레이할 생각으로 카사딘을 꼽았는데 AT가 왔거든요. 물리 데미지가 왔거든요. 뒤에 다 왔어요. 네, 죽음의 표시가 아까 쿨 안 들어왔거든요. 쿨 안 네? 들어왔어요. 표시만 있었고 쿨 안 들어왔습니다. 죽음의 표시. 탈진으로. 예. 아 근데 뒤쪽에 헤이드림. 자 막아 들어왔죠. 탈진으로 한번 무력화 시켰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점화를 일부러 쓰진 않았죠. 네. 네. 확실하게 킬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다대 선수였고요. 아, 이 정도는 뭐 그냥. 네. 그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저런 게 점화를 거냐 안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게. 그게 이제 그 미드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 킬 각을 얼마나 잘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자, 앰비션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네, 쓸한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2 데스. 그리고 이렇게 라인을 들고 있을 때가 카사딘은 제일 위험할 때고요. 그래서 살짝만 찔러주고 눈치를 봐야죠. 어우, 탑타워는 예. 거의 깨지기 직전. 또 시바나가 베인 상대로 원래 못 이겨요. 예. 네. 그냥 계속 고통받습니다. 네, 그렇죠. 깨졌어요. 그래서 뭐 진짜 커뮤니티에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인프 선수가 탑으로 출전한다고 이제 데이터가 나왔을 때 탑 베인을 하는 거 아니죠? 아~ 네. 레넥톤 시바나 상대로 베인 좋거든요. 네네. 자. 일단 빠져나갑니다. 자, 엠퍼러 러스트보이, 그 다음에 앰비션까지 미드 쪽에서 잠깐 네. 모였었습니다만. 그렇죠. 선택 좋네요, CJ. 확실히 CJ가 운영이 노련한 게, 경험이 많은 게 카사딘이 미드에서 계속 고통을 받으니까 그냥 루시안과 쓰레시를, 보티오를 미드로 보내버리고 카사딘을 약간 사이드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 틈에 다시 한 번 더 카사딘이 미드로 합류를 했네요. 네. 자, 혼자 안 되면 네, 힘을 보태주자. 아, 사용 성공. 약간 짧았고. 네. 이게 하트 선수의 르블랑도 이게 굉장한 변수가 되겠는데요. 자, 확실히 정신없게 받았습니다. 반대쪽으로 쭉 뺐어요. 네. 네. 다대도 체력 많이 빠졌고요. 자, 대신 데프트까지 합류. 지금 딜이 좀 부족하죠. 제드가 파고들었을 때 순간 딜로 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역시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안정적으로 파밍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HP 보유 상황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드래곤 예, 용 시도를 과감하게 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지금 충분히. 전혀 네. 어떻게 상대가 손을 쓸 수가 없고 손을 댈 수 없어요. 뒤쪽으로 한번 물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챔프가 다 몰렸고 한번 기세를 확 몰아넣어서 네. 자, 그러면서 글로벌 걸즈 3000까지 벌립니다.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확실히 블루는 자신의 그 픽 자체를 계속 존재 자체를 증명해내가 나가고 있고 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시바나와 카사딘이 클 시간을 좀 엠퍼러 선수가 확실하게 든든하게 좀 버텨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대 말리는 작전이 한번 네. 좋았어요 이거는. 네. 자 4인. 근데 이것도 사실 미드 밀리고 있고요. 바텀에서도 베인 견제가 딱히 안 될 것 같거든요. 데프트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니언도 엄청 많고요. 오 예. 앰비션이 깜짝 놀라서 어우 베인이었지. 이거 이제 본인의 템이 예. 카사딘의 템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카사딘이에요. 네. 탑 타워 좀 볼까요?
못 깼어요. 아, 그러네요. 이거는 네. 기분 나쁜 상황이죠, 블레이즈 입장에서. 네, 버티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바텀 쪽에서는 데프트가 예, 앰비션 상대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CS 그런데 열심히 쫓아가고 있고요. 네. 서로 눈치 싸움. 다대가 루시안 잡았습니다 지금. 네네. 아 야. 미드 지역에서 이 지역만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드에서 그러네요. 지금 킬도 나왔어요. 다시 볼까요? 루시안이 그나마 정말 희망이었고 잘 큰 상황이었는데 르블라가 제대 합작에. 아 그러네요. 둘 다 미드라이너거든요. 네. 미드에 그러니까 많이 서는 챔프들. 그러니까 기동성 뭐 순간적인 화력 엄청나다는 겁니다. 네. 르블랑의 움직임 요것도 변수로 작용하겠다 싶었는데 제드와 르블랑이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원딜은 찍인데요. 그렇죠. 네. 환영사슬로 침묵 한번 걸어주고 제드가 궁극기 활용해서 바깝고 약자별시로 데미지 추가로 들어가고 네. 네. 이게 조합이 암살자 조합이 아, 정말 무서운데요. 가장 최근에 뭐 소라카소나 힐힐 뭐 이런 느낌이 여기는 또 완전히 암살자 둘이 모여서 네. 여기는 네. 딜 딜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예전에 최근까지 뭐 힐 메타, 뭐 치유 메타, 회복 메타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힐 힐만 인가 이쪽은 정 거기에서 네. 그게 있는 딜 딜. 아, 네. 괜찮네요. 아, 차졌고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됐냐면요. 카사딘이 미드에서 고통받다 보니까 바텀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러면 미드를 루시안이 지켜줬는데 루시안이 잡히다 보니까 공백이 생겼죠? 네. 그러다 보니까 블루 컨트롤 당하고 블루도 뺏긴 거예요. 연쇄 작용으로. 그렇죠. 네. 아 이렇게 정글 장악 당하게 되면은 일단 시바나도 성장이 좀 제동이 걸리고 이걸로. 참 두 팀은 극명하게 갈리죠. 롤챔스 4강에서 결승에 간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의 분위기가 갈리는데 네. 자 오늘 경기에서 마저 위험하죠 이거! 2대1! 2대1이고 뭐무관해 시간! 결전의 시간! 베인이 몰락한 왕의 검 들고 수완사주면 다 있으면 그리고 지원한 사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탈진으로 일단 한 번 전멸! 네. 예. 자 옆에 친구가 있었어요. 자 그러나 베인이 무서워지면 베인 크면 어떤지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야, 데프트. 진짜 방금도 보여줬지만 2대1로도 이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 맞아, 네. 느낌이. 네. 거기다가 추가로 오는 챔프들도 뭐 같은 편인 다 커트해줄 수 있는 거고. 네. 네, 제드는 또 스플릿 운영의 핵심 챔프인데 그걸 지금 10분 잘 활용해주고 있고요. 바텀 라인 압박해주면서 저렇게 뭐 타워 공략하고 CS 압박 넣고요. 이것도 괜히 너무 들어갔네요. 네. 네. 자, 하트. 자, 제드! 제드! 4대 장군! 터지는데, 미션도 실드로 살았어요. 르블랑 잡았는데, 죽었어요. 결국 도망. 리신이 죽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네요. 마지막 점화 데미지 정도에 그러네요. 죽은 것 같고요. 빠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만, 결국 하나 끊어내요. 아우, 그러네요. 갖다 붙여도 되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봄이 돼서 네. 예 그렇다 봄대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봄대 네. 자 그래도 삼성 블레이즈 CJ 블레이즈도 미드 1차 타워까지 일단 깨냈습니다. 이렇게 운영의 블레이즈가 운영을 할 수 있는 판 자체가 이게 깔 수 없게 그냥 블루 팀이 계속. 네. 숨쉴 틈 없이 몰아붙이네요. 네, 지금 사실 카사딘이 1킬 정도 더 먹는 상황이 아니면 다음 그 용싸움에서도 좀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HP 관리도 좀 안 됐네요. 일단은 내주고 살이자 이 생각으로 블레이즈는 당분간 운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전투에서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 자, 이것도 플레이 끊기면 잠깐 그리고 레터. 가다가 타버렸네요. 네, 르블랑의 마지막에 평타 한 방이 마치 그물을 넓게 펼쳐놨다가 이제 확 조여버리는 네네.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플레임 저런 식으로 말리면 최근 블레이즈 정말 연전연패하는 모습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자, CJ 블레이즈 자 이것도 러스트보이 변수가 잡히죠. 예. 근데 지금 쫓아가나요? 네. 아 이게 진짜 정말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요
삼성 블루가 고른 픽들이 대부분 다 스플릿 운영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머지 챔프들끼리 싸워도 싸움을 잘하는 애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캐리하는 챔프가 너무 많으면 조합이 산으로 간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이 있다 보니까 베인 또 타면서 스플릿 하죠. 네. 제드 미드 바텀 왔다 갔다 했었죠.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언제나 CJ 블레이즈는 플라임을 중심으로 하는 자 여기 아 플라임이 캐리하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 줬었는데 자 영웅각까지 깔고 스피릿은 스피릿은 예, 스피릿까지 예, 나왔기 때문에 데미지는 조금 나와요. 자 다대에는 아아 루시안 오, 오 루시안 그래 다대 잡았어요. 다대 잡았어요. 맞아요. 네. 가사딜 마무리했고요. 네. 이게 플레임이 묶이게 되거나 플레임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이게 독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어? 많이 있다. 자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자 러버 하트 그래도 네. 자 속싸움에서 달라졌어요. 딱 카사딘이 딜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이번에 재미 좀 봤죠. 이거는 베인이 탑에서 시바나 솔로킬 낸 것 때문에 너무 좀 고무된 네. 흥분한 네, 그런 느낌이 있는 블루의 다소 좀 오바스러운 플레이였습니다. 바텀 지역에서 예. 전투를 너무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네, 수적으로 우세해설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러게요. 여기서 암살을 노려본 거죠. 네. 네. 근데 핫 앰비션만 있었을 땐 괜찮았을 텐데 여기 러스트볼이 합류하고 나서 이게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룰루가 미드 2차 타워 쪽에 있는데 과감하게 싸운 거거든요. 네. 수적으로 상대가 우세해선 상황이면 여기서 왜 전투를 망설이겠습니까? 무조건 오죠. 근데 음파 사용성도 네. 피했습니다만 그래서 엠퍼러가 있었어요. 드래곤 먹었어요. 네. 네. 사실 블루가 무조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그쵸? 상황이었었는데 정말 쭉 하고 치고 나갈 것 같았는데 거기에 제동을 한번 그렇죠. CJ 블레이즈가 걸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제동 걸리게 되면은 블루 입장에서도 이거 조심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살아 돌아갈 수 있나요? 살아 돌아갈 수 있나요? 네. 자 4대 자 살아 돌아갈 수 없어요. 네. 네. 잡았어요. 이게 블루가 슬슬 오 잡았어요. 네, 다대가 잡았어요. 다대하고의 1대1 교전이 있었죠. 네, 다대 선수가 이렇게 잡아내기는 카사딘이 지금 도망가는 네, 거죠. 네 도망가는 킬 거죠. 계속 주워먹고 있거든요. 네. 네. 자, 근데 네. 같은데요. 요사. 오야. 간발의 차이로. 그러네요. 킬 안 줬어요. 간발의 차이로. 자, 자살로만 마무리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블루팀 입장에서 좀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베인이 크고 있긴 하지만. 그 또 암살자 카사딘이 또 같이 크게 되면은 이게 또 좀 경기가 또 다른 쪽부터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카사딘이 크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네 일신 사기는 예. 자 사용성 아 이거 근처에 4명이거든요 네. 자 이거 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러스트볼 아 그리고 시바라 카사딘이 또 노리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타가 안 나왔어요 엠퍼로는 네. 살았습니다 네. 자 대신 베인을 내려갔고요 이 블루가 진짜 야, 이것도...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하다가 그렇죠. 네. 블레이즈에게 지금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니, 좀 솔직히 좀 너무 유리하다 네. 보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안정적이진 않은데요. 네. 어쨌든 공격적으로 하면서 이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오! 카즈슈도 잡았고요. 네. 자, 다대. 자, 대. 아, 여기까지. 9대 11. 네. 글로벌 골드도 많이 쫓아갔어요. 쫓아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카사딘이 완전 풀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전야의 모래시기까지 나왔고 야,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볼까요? 사용성도 근데 어쨌든 롤러는 셀프공 있거든요. 네. 그리고 카사딘이 끝까지 밑에서 여기서 1타 2타 3타가 나갔는데 네. 저 데미지 판정 못 받은 그렇죠. 걸로 보입니다. 휘어졌어요. 네. 예. 자 그러면서 겨우 엠퍼러는 살아갔고 대신 베인을 잡은 아주 흑역한 공을 세웁니다. 아 이것도 은근슬쩍 비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실제 블레이즈 힘을 내고 있어요. 네. 물론 카사딘이 순간적으로 들어갔는데 뭐 변이를 당한다던가 아니면 르블랑의 콤보에서 침묵 상태가 된다던가 그랬을 때 무력하게 전장을 이탈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카사딘 잘크면 위험 요소 중 거의 원탑이고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마스터즈에서 30번이나 밴된 건 네. 물론 패치 전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조합 자체가 카사딘이 날뛸 수 있는 팔을 깔아줄 친구들이 많아요. 네. 이야 이거 앰비션
어? 예? 친구? 아, 살려줘요. 친구도 위험했죠, 네, 위험했죠. 네. 이게 예전부터 카사딘 스래시가 정말 좋은 게 카사딘이 빡 파고 들어가서 이제 궁극기를 활용해서 파고 들어가서 폭킹 딱 하고 스래시가 랜턴으로 살아나오고 자, 그리고 네. 옆쪽에 부시에 스피릿 하트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타워 공략할 때 이거 조심해야지요. 가볼 생각이에요. 지금 가볼 자, 생각인 것 같은데. 깨자마자. 어, 얘 안 가네요. 아, 이게. 오, 네. 자, 사형 성공. 사형 성공 제공했어요. 그러나 얘 오히려 반대로. 커져라. 반대로. 얘 반대로 됐어요. 반대로. 이야. 이거는 에이콘의 커져라가 분위기를 또 이렇게. 커져라가 분위기예요. 4회번이었나요? 와. 가운데에서 진짜 네. 예. 급성장 제대로 받고. 안 공중에 뜸! 예. 뒤쪽으로 전멸! 나머지 챔프들이 파고들면서 하나씩 녹여버리는 안 그랬으면 베인이 승산 당할 뻔했었는데 예. 그걸 야 판을 베인이 까네요. 베인이 예. 이게 참 이니씨가 예. 하기 힘든 조합인데 어린땀이 들서 커져라! 다섯 다 뛰었다! 5회어버리였네요 다섯 명 다 떴어요! 우와! 이렇게 다섯 명을 다 띄우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일부러 하락을 해도 못하죠. 못해요. 이거는 상대가 다 모여 있어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먹잇감 중에서 최고의 먹잇감은 베인이죠. 그렇죠. 생존기도 없고 네, 제일 네, 약해 이 보이고 이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다섯 명이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걸렸어? 와. 좋아 월척이야 이러면 딱 당겼는데 아 진짜 신발 한 짝이 되어버렸네. 오히려 배가 넘어갔어요. 아 그럼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다시 한번 사용 성공. 자 다대. 오 예. 예. 자 오, 다대. 예. 아 다대까지는 그래도 이번 사용 성공은 영약가 예. 있었고. 자 조냐, 과연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조냐.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예. 베인이. 베인. 자 베인 탈진. 예. 베인 위험해요 베인 탈진 지금. 전면 없어요. 자, 블루 세달 복식 쭉 긁어 줬고요. 오. 대신 블루 뺏어 와야죠. 블레이즈. 지금 제대를 끄는 거는 진짜 그렇죠. 예. 예 소식이죠. 희소식이죠. 그러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뭔가 그 판을 깔아주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블레이즈에서는 뭐 쓰레시도 되겠고 리신도 되겠고 시바나가 몸 던져서 어그로도 끌어줄 수도 있고 이제 블루의 약점 같은 경우는 어쨌든 5대5 이렇게 딱 하고 붙으면 이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조합상 그게 안정감.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운영 싸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스플릿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스플릿 누가 됐을 때 1대1을 누가 더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 혹은 뭐 2대1도 어느 쪽이 커버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싸움으로 블루가 잘 만들어가는 듯 하다가 지나치게 공격적인 플레이로 카사딘한테 킬 팍팍 예, 내주게 되면서 네. 흐름이 묘해졌어요. 자, 싸울 때마다 킬이 모아서 지금 이미 2킬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초반에는 아, 약간 흐물흐물 약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분위기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넘어갔고 글로벌 걸즈도 거의 따라왔고요. 네. 대천사까지 완성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네. 자, 제트도 요무의 위험금 나왔고요. 그러니까 블루 같은 경우에는 5대5 대체해서 딱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사이드에서 싸우면서 합류하고 합류하고 합류하는 식으로 이제 싸우는 게 블루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 그림이고요. 자, 이거 초반에는 아, 역시 삼성 블루. 네. 요즘 결승에도 가고 분위기 엄청 좋고 네, 막 이러면서 삼성 블루 쪽으로만 시선이 막 가졌었는데 자, CJ 네. 블레이즈 중반부터 흐름을 타기 시작하더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카사딘의 위용을 시작으로 해서 네, 나머지 선수들이 쭉 뒷받침이 될 겁니다. 거기에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플레임의 시바나가 또 뭐 용으로 제대로 한번 날아주면서 또 분위기 네, 반전시킬 수 있는 거고요. 네, 확실히 이제 안정감을 찾다 보니까 블레이즈 팀이 카사딘도 그렇고 시바나도 그렇고 맵 절반 이상 라인을 밀어놓고 오고 있죠 지금. 네. 그렇죠. 네. 앞서서는 절반도 못 나갔었는데 그쵸, 그쵸. 네. 아까는 또 절반을 넘어갔다가 계속 죽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블루가 사리기 시작합니다. 네.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가 손해를 많이 봤다 보니까 확실히 에브의 마스터즈에서 삼성 5조는 캐스기 운영 삼성 블루는 거침없는 공격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 그러다가 삼성 블루가 약간 뜨거라 했습니다. 자 여기 하트 스피릿 그런데 그 근처로는 적군들이 오지 않습니다. 자 위치 바꾸죠. 자 시바나의 운영 그리고 카사딘의 운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블루팀이 미드 근처에서 뭔가 하나씩 계속 노려보려고 하는데 블레이즈 입장에서도 같이 이제 와딩 작업이 최소한으로 다 돼있다 보니까 네, 암살을 또 당하지 않고 있고
이러면은 서로 좀 살이다가 어느 정도 용싸움 구도로 갈 것 같네요. 네. 네, 진짜 제대로 된 한타가 만들어졌을 때는 어쨌든 블레이즈가 좀 멋지게 싸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네, 그렇긴 한데 삼성 블루가 각 라이너별 성장을 봤을 때는 만만치 않아서 예, 전투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눈치 네. 재빠르게 제거 데프트 예, 뒤쪽으로 빠졌죠. 이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 오다 말았거든요. 네. 네, 탑쪽으로 네, 공략 들어가죠. CJ 블레이즈. 자, 그런데 역시 막으러 옵니다. 블루도 네. 이게 랜턴이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순간 폭딜로 딱 바로 잡아내지 못하면은 네. 좀 쉽지가 않아요. 주도권은 지금 뭐 사실 글로벌 볼드가 유리한 쪽은 블루 진영 쪽이긴 한데 블레이즈가 주도권은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블루 팀에서 스피드 푸시를 못 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겠죠. 그렇죠. 혼자 어딜 가기가 애매해진 게 카사딘이 성장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게요. 처음에 진짜 좀 많이 말리는 듯 싶었습니다만 CS 이 정도면 엄청나게 잘 먹은 거고 킬을 많이 먹어서 이게 스플릿 운영을 한답시고 혹은 스플릿 운영에 대한 대처를 한답시고 혼자 가 있는 상황이 되면 카사딘이 빠른 기동력으로 합류해서 그걸 터트려버리고 5대4 전투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사실 낮은 쉴드에게 석패하면서 선수들 입장에선 정말 많이 기운 빠지고 그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이렇게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경기할 수 있다는 것에 CJ 블레이즈 선수들에게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네, 그게 정말 오랜 경험을 통한 네, 확실히 그 어느 정도 노하우라고나 할까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성숙미도 좀 많이 느껴지고 네. 그리고 만약에 CJ 블레이즈가 결승에 진출했다면 만날 상대가 삼성 블루거든요. 그렇죠. 네. 이 매치가 롤챔스 결승에서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CJ 블레이즈는 더더욱 삼성 블루 네. 이기고 싶을지도 몰라요. 네. 여기서도 이기고 마스터즈 욕심이 또 나겠죠 이제는. 그럼요. 네. 자 언젠가 또 곧 있을 포스트 시즌에 다시 한번 또 만나야 되는 팀들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렇게 되면 기세 이어가야죠. 네, 놓지 말고 일단 용시간이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예, 시바다가 탑으로 올라가면서 텔레포트를 좀 활용해주고 그리고 이제 카사딘이 또 상대방을 계속 흔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블루팀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시바나의 운영을 차단하려면은 텔레포트를 가지고 있는 쪽이 이제 룰루인데 룰루가 완벽하게 마크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답답하겠는데요 블루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블루팀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쨌든 플레임을 끊는 것이겠죠 예 무조건 한 발 먼저 뭐 제드가 뭐 매복하고 있는다든지 수풀 지역에 그래서 한 명을 그 대치를 시키면서 바로 들어가서 끊는 거 네, 그것 정도가 지금 그런 시나리오 정도가 나와줘야 뭔가 될 것 같은데 블레이즈가 그런 플레이를 안 당하게끔 지금 상대의 특정 그 위치 포지셔닝을 강요하고 있죠 네. 예, 여기 와서 대처해라 라고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하나 비는 타이밍에 제드가 딱 가서 끊어준 게 베스트예요 궁 쐈어요 자 일단 궁을 빼게 만들고 네. 안 그랬으면 죽을 뻔했어요 이게 라인 클리어도 조금 힘들기도 하고 깔끔하게 또 라인 클리어를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블루팀 블레이즈는 이런 플레이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죠 예, 오브젝트 컨트롤 해주고 조금씩 조금씩 격차를 좁히고 앞서 나가기만 하면 카사딜이 갖는 폭발력 때문에 상대가 계속 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글로벌 골드 거의 따라왔어 800원 차이 밖에 안 돼 700원 그렇죠. 이건 거의 똑같아요 지금 이래서 운영 잘하는 팀을 상대할 때는 중간에 유리하다고 해서 실수 조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플레임을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랜턴 이기죠 랜턴 자 랜턴 그 다음에 용의강님까지 슬버 대신 드세요 지금 하트가 들어간다고 해서 자신이 미드라이너도 아니고 조금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예. 알르블랑게 순간 착각했나요? 네. 이거 올려 옆으로 들어가자! 착각하시네, 미션! 그리고 데프트! 이 마음껏 넣죠? 자, 근데 데프트 혼자서 데프트가 잘하고 있어! 데프트가 워낙 짱이네요! 트리플킬! 끝입니다! 마무리! 에이스 CJ 블레이즈가 띄웁니다! 이러면 바로 발언! 이게 분위기가 뭐가 이렇게 킬스 맞춰졌고요 글로벌 거리 역전됐어요! 네, 바론까지
넘어갔죠. 분위기 완전히 넘어갔죠. 완전히. 네. 예. 1세트 가져가고 야 요즘 삼성 블루의 분위기 워낙 좋으니까 이대로 그냥 2대0 삼성이 이기겠구나. 웬걸. 경기는 이래서 맨날 식상합니다만 해봐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분위기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비벼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랜턴, 와드를 박았었네요. 네, 와드를 박다 네. 보니까 그냥 궁극기로 활용해서 도주를 했고요. 야, 근데 하트가 쫓아가면서 킬이 났고 여기서도 블루팀 입장에서 카사딘의 포커싱 하기가 힘들었던 게 조나가 또 있다 보니까 네. 네. 오우, 예, 카사딘 그 미용에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게요. 꽤 오랜만이거든. 야, 네. 야, 카사딘 해야지 나도. 이런 건가요? 실제 응원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신나시는 것 같아요. 아, 이 연휴는 또 이렇게 즐겨야 예, 제맛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CJ 블레이즈 확실히 그러나 확실히 데프트의 베인은 무서워요. 그렇죠. 예, 네, 확실히 베인이 뭐 못해서 상황이 이렇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 정말. 제 역할 이상을 해주고 있는 데프트고 여기서 포커싱했는데 오히려 베인이 네? 베인 위험하죠? 네, 오 서로 간의 원딜 자, 오 데프트까지 끊어졌어요. 예. 잡아냈고요. 네. 그리고 카사딘이 미쳐 네. 날뛸 가능성이 높죠 지금. 좀 그냥 썼고 대신 다대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원래 다대의 제들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만. 네. 오 이거 또 살아가요? 화려하긴 한데 아 네. 플레임 네 아 갈 곳이 갈 곳이 와우 와 여기까지 킬 먹으려고 네 내가 죽더라도 네. 머신은 주지 않겠다 앞전 멸까지 아 저게 참 집요하긴 했는데 이게 킬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죽는 걸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자 여기 결전의 시간 데프트 N을 써봤습니다만 여기서 깔끔하게 루시안을 잡아내긴 했는데 그 이후에 확실히 카사딘의 존재감이 너무 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시바나를 또 잡을 챔피언도 마땅히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네. 삼성 블루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시 볼까요? 아 여기 오, 스트레시 잡아내면서 네, 됐죠? 네, 자. 에이콘! 아 근데 카사딘 제드는 멀어요. 일단 물리면 에이콘! 네. 오 전설의 출연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네, 앰비션. 카사딘이 16렙 이후부터는 예전보다 기동성 더 좋아졌거든요. 맞아요. 네. 이속 빨라졌죠. 11킬 3어시입니다 지금. 균열 이동을 3초마다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와. 안 죽어요? 네. 저런 상황이 되면 카사딘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천사도 한번 활용하고 조냐의 모래시계도 활용하고 전멸 돌아오면 전멸도 활용하고 거기다가 쓰레쉬 랜턴에다가 미카엘까지 활용해주면은 이거는. 마음 먹고 카사딘이 누벼도 네. 먼저 이니시를 하는 상황도 충분히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네. 예 마법 방어 실드도 이제 생기고 그리고 또 루시안이 그 옆에서 화력 지원 역할을 네. 자 그래서 다대가 한번 아 조냐 야, 자 그럼 이제 쉽지 않겠는데요. 오! 사랑! 야! 앰비션! 와! 대박! 이러면 다대 엄청 이빠지겠는데요. 네. 아, 쎄쎄! 잘 빠져나가는군. 네. 다음에 보지. 아! 네, 이래야 블레이즈지. 그럼요. 야. 롤챔 결승 못 간 것에 대한 한풀이. 마스터즈의 싸움 되고요. 라바도는 죽음 모자까지 나왔고, 루시안도 네. 지금 무한의 대검을 최후의 속삭임 패스하고 바로 갔는데, 저거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상대가. 퓨어 탱커 그러니까 순수한 탱킹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챔프가 없거든요. 없죠, 예. 방어력이 굉장히 낮아요. 네. 반대로 시바나는 가시가보까지 가면서 엄청나게 탱키한 그렇죠. 모습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탱키함을 시바나가 담당해주고 확실히 딜러들은 딜 쪽에 확실하게 치중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조합의 안정성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좀 초반에 힘들다고 하더라도 네. 상황 자체를 유리하게 끌고 나가면 나갈수록 붙이기가 너무 좋거든요 이게. 일단을 보고 시원스럽게 달려들지. 자는 이야 이거는 진짜 최대 화신 답습니다. 예. 사실 1대1 교환을 한 게 블레이즈가 훨씬 웃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진짜 포스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네. 중간중간에 이런 모습들이 또 나와야 예. 아 역시 다대의 제도구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런 거 나와있고 바로는 1분 30초 이하죠.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블루팀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 뭔가 해줘야 된다면 제드가 해줘야 되겠죠. 네. 네, 확실히 다대 선수가 솔로킬을 따내고 살아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때부터 블루팀의 역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얘기는 아닌데요. 주도권에 관련해서 뭐 계속 저희가 해설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건 이제 사실 미드가 할 게 있냐 없느냐 네. 이걸로 단순하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일단은 제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카사딘은 마음먹은 모든 플레이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지 꽤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사딘이 날뛰니까 베인이 따로 못 다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렇죠. 또 연결되는 거죠. 자, 레드는 뺏어먹고 갔는데 들어갔죠. 들어갔다 급성장 맞았고요. 베이신이 버텨주고 네. 카사딘이 들어가고 레프트 위험하네요. 딜러가 뭘 못합니다. 제드 들어와 봅니다만. 네. 자 그래도 카트키가 지금까지 버텨주고 루시안이 복수 활용해주고요. 야 잡힙니다. 네. 제드 또 잡혔어요. 야 이거 블레이즈 팀 선수들이 좋아 너무 좋아요 지금. 맞추고 들어갔는데요. 아 그리고 르블락 서포터 사실은 네.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네요 진짜. 친구 한 번. 네. 다음을 이렇게 침을 한번 딱 해주는 게 나아요. 침을 한번 해주는 게. 아니 경기 초중반에 막 미드에서 제드하고 르블랑 같이 있을 때는 오 딜딜 막 이런 말씀. 네, 네. 이 경기 후반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전혀 그렇지가 못했죠. 그때는 저래 때는. 그러니까요. 경기 후반은 뭐 다 지금 갑옷 다 두르고 있고 막 그렇죠. 이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템 자체를 아무래도 서포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딜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네. 탱도 안 나오고 정말 유일하게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어그를 좀 잘 끌어준다든지 네. 그렇죠 네. 원래는 모자 두르고 막 지팡이 여러 개 갖고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르블랑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사실 블루가 불리하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챔프 개개인의 화력이 그리고 개인기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좀 괜찮게 싸우나 싶었거든요. 네. 그러나 여기서 누가 왕이지? 라고 물어보고 카사진이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땡글땡글 네 조냐 딱 써가면서 여유있게 버텨주고 자 바로 바론 체력 3분의 1 남았어요. 또 암살 또 노려보고 있죠. 여유롭게 네. 아이고 네, 처치했습니다. 그때 카사딘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르블랑 카사딘 보면 도망가야 됩니다. 네, 네. 바로 갔어요 그냥. 네. 카사딘 진짜 마검사스로 얻었죠 이제는. 그러네요. 계속 네, 평타와 이제 추가적으로 황천의 검까지 쓰면서 때리는 것도 되게 아파요. 예전에는 그냥 그렇죠. 순간적인 데미지 누킹 꽉 한 다음에 이제 한 타임 쉬었다가 다시 들어서 꽉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제 막 턱을 때립니다. 맞습니다. 억소리 나요. 네. 활전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타카사딘으로 리치베인가하고 막 그런 네, 네, 많이 맞습니다. 하던데 일단 네. 비드라서 오! 에이 그제를 버텨놓자 셀프를 쐈습니다만 버티지 못했고 박사이즈 플레임 자 플레임 선수가 이렇게 뛰어들며 분위기는 못 말려요. 이미 경기는 CJ 블레이즈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루시아는 기분이 좀 나쁘겠는데요? 네. 계속 자기만 잡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경기는 정말 완벽하게 블레이즈가 초중반 어려움을 딛고 승리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맞서서 2위는 실패했지만 4위는 안 된다. 아 그럼요. 그렇죠. 인지네요. 쌍둥이 타워 근처에서 아 하트까지 녹여냅니다. 수호천사. 고총 가빠지고요. 자 스피릿 요거라도 쉽지 않아요. 아, 결국 넥서스까지. 자 넥서스 체력 계속 줄어들죠. 안 때리고 있죠. 안 때리고 있죠. KDA 났어요. 지지. 야 CJ 블레이즈.
롤챔스 결승 진출 실패가 네. 선수들에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새롭게 다시 또 시작. 선수들 입장에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아 오늘 손대현 코치 굉장히 천진난만한 느낌으로 그렇죠.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에요. 네.